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트잭 김재석 작가입니다. 오늘 그림은 여름 특집 이과수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남미에서 가장 큰 폭포지요. 아마 그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그릴 폭포는 굉장히 방대하게 큰 폭포입니다. 그런 폭포를 그림에 있어서 작은 사이즈의 그 화폭에다 담기 때문에요. 생략과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촬영 시간은 1시간 정도 그렸는데요. 제가 2배속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지금 더빙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 자막이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과 핸드폰으로 보면은 이제 상단에 자막을 끄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꺼주시면은 자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막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기하는 동안에 하늘은 울트라마린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 아래에 이제 폭포가 멀리 보입니다. 원경의 폭포는 어떻게 그리죠? 보면은 원경의 폭포는 물을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경계면들이 흐려져서 더 뒤에 있는 것 같은 아득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이 있는 동안에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그려주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마존강입니다. 아마존강에서 내려온 그런 폭포기 때문에 물의 수량도 많고 날씨도 되게 더워요. 그래서 폭포 안에도 그런 이끼나 그런 자그만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녹색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녹색이 멀리서 보일 때는 대기원금법과 결합을 해서 색이 청록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녹색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청색을 칠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색들이 겹쳐지게 되면은 청록색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경 그릴 때는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색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청색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로크는 위아래로 해서 스트로크를 넣어주는데요. 중간중간에 바위나 그런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절곡 부분에서 붓을 멈춰주시고 다시 그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폭포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림은 폭포 안에 섬같이 이렇게 그 땅이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신비롭게 보이거든요. 그런 이제 섬을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물을 그릴 때는 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주변을 그려줌으로써 물이 표현이 되게 되는 그런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멀리 있는 원경 중에서 폭포 위에 있는 나무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그릴 때는 너무 세지 않게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원래 좀 사진에서 보이는 색깔보다는 좀 더 밝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주변과의 콘트라스트 차이가 적게 나기 때문에 더 그림 뒤로 가 보이겠죠. 그리고 보여주는 그런 나무들은 작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뻐꾸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줄기에서 중간에 이제 식물들이 파릇파릇한 식물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의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씩 칠해주고 있고요. 제가 물이 말랐을 때에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물이 말랐을 때 분무기로 해서 물을 공급해줘서 칠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있고 나중에 다 마른 다음에 다시 묘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부분에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성격에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도 다 괜찮은 방법이니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경에 대해서 색을 칠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퍼머넌트 그린 넘버 원 하고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섞어서 밝은 부분의 녹색들을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밤색으로 해서 밤색은 반다이크 브라운이 위주로 된 번트 시에나를 조금 탄 색깔로 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바위의 윗부분은 녹색 식물이 자라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바위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바위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바위가 산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철 성분이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운 지방에 가면은 돌의 색깔이라든지 흙의 색깔이 좀 붉은색을 띠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은 뭐 한대지방에서는 그 바위가 회색으로 보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열대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붉은색 쪽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바위를 그리는 기본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자연적인 어떤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그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문헌을 좀 찾아보고 하시면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잠깐 지나갔는데요. 제가 물을 분무기로 해서 다시 한번 어두운 부분에서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물이 좀 흥건하게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물이 앞으로 밑으로 처져서 내려오면서 타고 내려오면서 폭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이미지적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아래로 지금 퍼지는 그런 효과들을 좀 이용을 한 겁니다. 자, 바위의 어두운 부분들이 아래로 확장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으로 해서 녹색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포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런 폭포의 모습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갈피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필들을 이용을 해서 물을 적게 쓰는 거죠. 적게 써서 밑으로 쭉쭉 스트로크를 내려주시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붓터치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갈피를 쓰려면은 어떤 조건에서 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피를 쓰시려면은 물을 적게 하셔서 쓴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감 있게 그리신다는 거, 세 번째로 붓을 눕혀서 물감이
화면에 묻지 않도록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갈피리 잘 표현이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종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종이가 좀 울퉁불퉁한 그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이의 조직이 그런 기계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돼 있는 종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RCG 같은 경우는 RCG 황목 같은 경우는 그런 요철의 부분들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갈피를 쓸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종이가 RCG 황목입니다. RCG 황목이면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예, 저도 처음에는 다른 종이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RCG에 대해서 되게 적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싸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종이가 물론 이제 요즘 다른 종이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다른 종이들이 모두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좀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브리아노 아스테티코는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뭐 괜찮았었고요. 이렇게 나중에 그런 종이들을 제가 사용한 종이들을 한번 리뷰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때 종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시 그 화면으로 보시면은 녹색을 칠해준 그 위에 밤색으로 해서 그런 바위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로 이렇게 쭉쭉 쏴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도록 폭포와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퍼지는 형상들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폭포가 떨어지면 밑에서 물안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물안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조치입니다.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폭포에 그런 이끼 같은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그런 폭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과수 폭포를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중남미까지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안 돼서 못 가봤는데,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제가 뭐, 나이아라 폭포까지는 갔다 왔는데, 이과수 폭포를 보니까는, 야, 나이아가라 폭포는, 나이아가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폭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광대하고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면 좀 능력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갔다 와 보시면은 아주 좋을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폭포 주변에 식물들의 그런 군집되어 있는 모습들을 조금씩 끊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앞쪽에 이제 물이 아주 많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과 그런 땅과를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물은 하얀색으로 그냥 남겨주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저렇게 울트라마린과 내추럴 틴트를 타서 저렇게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꿔준다고 그래야지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메꿔주고 그 위에다가 나중에 좀더 정교하게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지금은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한
하나하나 다 표현하기는 그림 자체가 너무 도화지가 작아서요. 전체적으로 텍스처로 약간의 느낌만 그려주고 있는데요. 원래적으로 그런 폭포를 그릴 때는 물줄기를 하나하나씩 점으로 찍어서 그런 물방울이 튀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어떤 느낌만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경화 구도를 볼때 가운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묘사가 될수 있는 그런 구도를 선택하시면은 크게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갈때 어떤 이렇게 묘사가 많이 안 되고 가운데 쪽에서의 묘사가 많이 되는 그런 구도, 그런 것들이 좋은 구도라 할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리는 그림이 구도가 좋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원경도 보이고 중경도 보이고 근경도 보이는 그런 형식의 그림 말입니다. 그리고 명암이 명확하게 들어와서 그림자들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 그런 사진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소재는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웃라인에서 사진을 고르신다면은 좀더 좋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사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물안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로 해서 살짝살짝 붓터치로 해서 물을 공급해주고 난 다음에 휴지로 닦아내는 그런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 과정은 폭포 주위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그리는데요. 뭐 식물들의 어떤 그런 간격들이 뻔하지 않게 그렇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일렬로 해서 줄을 쓴다든지 너무 모여 있다든지 또는 너무 동일한 간격으로 흩어져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려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사람 마음속에는 그렇게 줄지어서 그리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뭐 규칙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의 규율에 우리가 매어져 있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창조라는 거는 그런 아주 규칙적인 것보다는 자유롭고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파격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좀 변화 있게 어떤 거를 그려도 그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그런 좋은 모양들이나 좋은 군집들, 이런 것들을 초반에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모양들을 외워놨다가 나중에 이제 활용해서 쓰고 응용해서 쓰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더 깊게 얘기하자면 뭐 회화성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어우 어려워요 또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미술은 깊이 들어가면 어렵죠. 처음에 뭐 붓을 가지고 물감을 칠하는 거는 쉽습니다. 뭐 누가 못하겠어요? 초등학생도 붓을 가지고 물감을 칠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더 깊이 있게 내가 그리려다 보니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으면은 도전해볼 가치가 있나요? 네. 도전해볼 가치가 없을 것 같고요. 어렵더라도 도전해서 성취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성취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뭐 너는 잘 그리니까 뭐 그렇다. 근데 처음부터 저도 잘 그리지는 않았어요. 뭐 지금도 뭐잘 그리지는 않지만 예,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미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거를 나중에 연습해서 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가 솔선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한번 모르고 뭐 마음은 막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이게 손이 잘안 따라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손을 좀 잘라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농담이지만, 예, 그럴 정도로 이렇게 손을 빌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손을 잘라서 진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런 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폭포 옆에 그런 자그마한 폭포들이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세필로 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좀 그릴 적에 뭉뚝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끝을 흐려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내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붓을 사용을 할때 끝부분을 날려서 사용하는 기법을 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굵은 부분들이 있고 얇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굵은 부분들을 다 굵게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그게 멋이 없어요. 그래서 면들을 쪼개줄 때 저렇게 멋있는 어떤 그런 면들의 조합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다 경험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게잘안 될지라도 그런 연습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손이 자동적으로 그걸 기억하고 그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날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림은 붓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그 평붓 있지 않습니까? 그 평붓하고 지금 세필붓 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가늘고 긴 붓이 있습니다. 가지붓이라고 하는데요. 화홍 333붓입니다. 그 붓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백붓 그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붓이 많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묘사 자체가 내려긋는 어떤 스트로크 위주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아주 잘 자란 어떤 풍경들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필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세필로 그리게 되면은 세필을 여러분들 너무 가는 거 쓰지 마시고요. 끝이 뾰족하고 물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세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림을 계속 물감을 찍고 계속 그리게 되면은 잦은 터치가 돼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것들이 묘사하기 좋더라고요. 자, 폭포에서 잘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류적인 어떤 그런 폭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중경이긴 하죠. 저희가 이제 원경은 아니고 중경인데, 중경 부분에서의 그런 폭포와 풀들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더더 진한 부분들이 있고 밝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미세한 차이들을 그려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자, 이제는 그림에 이제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힘을 준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다 보면은
수채화는 칠하고 나면 밝아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렇게 다크사이드라고 그러죠. 빛이 떨어지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의 흐름들, 그런 흐름들을 찾아서 저런 식으로 한 번씩 더 강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상당히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떤 묘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물감이 밝더라도 어둡게 물과 함께 표현이 돼서 좀 어두워 보이는데 이렇게 마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희석이 돼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꽉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톤에서 그런 질감들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려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좀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그리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그게 뭐 이렇게 하나의 루틴화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화가 되게 되면은 그 손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어두운 부분에서에 한 번씩도 이렇게 콕콕 찍어주고 있죠. 근데 완벽하게 그려주지 않고 마치 점을 찍는 듯 그려주는 듯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느낌적으로 이제 붓에 대한 터치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중급에서 이제 고급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트레이닝 그런 것들을 주로 좀 받아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좀 받고 그런 붓터치에 대해서 예민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그런 이론적인 거하고 느낌적인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그런 붓터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씩 다 찍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림보다는 상당히 그림에 이제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물론 이제 수채화에 따라서 되게 풀어주는 그림, 잔잔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수채화는 서양화입니다. 그래서 서양화의 어떤 그런 걸 내려면은 명암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의 빛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그려줌으로써 좀 더 서양화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자, 이제는 화이트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지금 과슈 화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투명 수채화죠. 불투명 수채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감을 사시게 되면은 화이트 하나씩 이렇게 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 불투명 수채화 과슈 화이트는 되게 농도가 진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어떤 그런 물감에 포함되어 있는 물감 사실 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감하고는 조금 질이 좀 틀려요. 좀 더
진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위에다가 덧붙여서 그리는 그렇게 흰색을 그릴 적에 좋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그냥 일반 물감에 흰색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튜브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거를 팔레트에다가 굳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희석을 시키는 때 되게 이렇게 힘들어요. 희석도 잘 안 되고 그냥 노키니라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붓도 상하고 그래서요. 일단 튜브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하얗게 마무리를 지을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물을 좀 적게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물을 많이 타면은 그게 투명해서 밑색이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물을 조금만 타고 물을 거의 습기만 있는 상태에서 타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지금은 바위에 깨진 부분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묘사가 끝나면은 거의 다 이제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이로써 오늘 그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그림의 강의를 애청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